남산이 이 와중에 잔다. 어? 앞으로 마시고 내쉬고 마시고 호흡했더니 너무 가쁘신 분들은 일어나는 순간에만 내쉬세요. 다섯 개 더. 이제 고관절이 조금 더 활성화가 돼서 앉는 범위는 쉬워졌을 거예요. 앉고 만세. 앞으로 앞으로 만세. 앞으로 후. 하나 더. 자, 다음은 와이드 스쿼트예요. 다리를 오픈해 주시고 다시 앞으로 앉았다가 엉덩이를 들어서 허벅지를 늘리고 다시 일어나면서 이번에 차렷할게요. 다시 앉고 허벅지랑 엉덩이 스트레치 했다가 일어나서 후. 이 동작도 허리가 꺾이지 않게 계속해서 복부 근육에 힘을 쓰셔야 돼요. 화이팅! 버금이도 화이팅! 자, 여기서 운동 강도 더 높이고 싶으신 분들만 만세 하시면 돼요. 다섯 개 더. 하나. 이 동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계속해서 무릎이 열려있고 무릎 위치가 많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두 개 더 갈게요. 후, 하나 더. 자, 다음은 두 다리를 모은 레로 스쿼트 상태에서 한쪽 다리씩 사이드 터치를 해볼 거예요. 골반 잡고 진행할게요. 이번엔 오른쪽부터 하나, 앤, 둘. 약간 리듬감 있게 꼭지점으로 하나씩 발끝을 터치하는 느낌으로 진행해주세요. 터치. 무게중심은 뻗는 다리 쪽이 아니라 가운데 서 있는 다리예요. 언제나 몸통과 그 밑에 지지다리에 힘을 주시고 다리를 뻗는 순간에 몸의 중심으로부터 다리를 뻗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뻗고 20개 했나요? 자, 그 상태에서 여기서 끝났죠? 천천히 상체를 세우세요. 배에다 힘을 주세요. 배심을 이용해서 다리를 들어주세요. 하나, 둘, 그리고 옆으로 예쁘게 무지개를 거꾸로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셋, 정말 길게 나가야 돼요. 넷, 다섯. 챌린지 주고 싶으신 분들은 양손 머리 뒤, 힘든 분들은 골반, 더 힘든 분들은 의자 또는 벽 잡으세요. 10개 갈게요. 반대쪽. 다섯 개 있나요? 10개 있죠? 하나, 반대쪽. 둘, 키 커지는 느낌을 계속 사용해요. 셋, 네, 호흡 뱉으면서 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상체 숙여주세요.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부터 다시 뻗을게요. 복부 힘과 꼬리뼈를 아주 살짝 말아주는 힘을 이용해서 다리를 들고 홀드합니다. 10초 셀게요. 5초 더. 다리가 계속 발끝 방향으로 전진하듯이 길어지는 느낌을 이렇게 써주세요. 자, 거기서부터 익스텐션 할게요. 하나, 상체를 아주 살짝 세우고, 둘, 키 커지는 느낌으로,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잠시 일어났다가 다시 숙여주세요. 골반을 활짝 열었고, 복부에 힘을 썼고요. 반대 다리를 뒤로 뻗어서 중심을 먼저 잡아주세요. 발 아래쪽에 서 있는 애들로 바닥을 계속 밀어내고요. 뒷다리를 계속해서 발끝 방향으로 밀어냅니다. 5초 더 셀게요. 자, 거기서부터 익스텐션 할게요. 상체를 조금 더 세워주시고 하나, 둘, 복부 힘을 잃지 말아주세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아, 힘들어. 하는 거 있나? 슬로우버피 다섯 개만 할게요.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하나, 둘, 셋, 넷, 다섯. 후. 세 개 더. 두 개 더. 복부 힘 꽉 주세요. 일어나는 순간에 엉덩이 꽉 조이세요. 15개, 레그레이즈 15개, 브이홀드 10초 갈게요. 잘 따라오셔요.
15개 갈게요. 하나, 둘. 자, 복근을 통해 더 이상의 설명을 생략할게요. 크런치의 정석과 복근의 정석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너무 많이 올라오라고 하는 느낌보다 복부의 자극으로 움직임을 만들어주세요. 배달하고 있다. 그리고 복근 운동은 항상 충분한 호흡과 함께 진행해주세요. 다섯 개 더 갈게요. 호흡 뱉어주세요. 자, 다리를 하나씩 안전하게 들어주세요. 두 다리를 들고요. 허리가 그리고 코어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엉덩이 아래 손을 내놓습니다. 팔꿈치는 엄청 넓게 벌려주시고 엉덩이로 손을 누르세요. 배꼽과 허리가 떨어지기 직전까지 다리 보내고 내쉬면서 90도까지 됩니다. 허리가 뜨기 직전까지 30도도 좋고 20도도 좋아요. 이렇게 구분지어서 멀리 복부로 근육을 늘렸다가 90도까지만 가져오세요. 턱이 들리시는 분들은 턱을 약간 당겨주시고 등이 떨어지지 않게 컨트롤해서 계속해서 복부 근육에 집중합니다. 자극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상체 올려서 이 상태에서 진행해주세요. 절대 머리와 상체 컬은 각도가 변하지 않아요. 다섯 개 더 갈게요. 부여폴드는요, 상체를 먼저 일으켜 세울 건데 손은 허벅지 따라서 종강이까지 가요. 배꼽을 바라보세요. 자, 손으로 다리 밀어내고 다리로 손 밀어내요. 복부가 자극 느끼고, 만약에 초급자분들은 허벅지 뒤에 잡고 그냥 배를 말아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정수리가 배 안으로 들어갈 정도로 꽉 말아주세요. 그리고 V 모양으로 살짝 돌려서 유지. 5, 4, 3, 2, 1. 무릎 앉고 잠깐 누워주세요.
15개, 레그리즈 15개, 브이홀드 10초 갈게요. 잘 따라오셔요. 약간 꼬꾸라져라. 다시 앞으로 나란히 일어날 거예요. 옆에도 그리고 앞으로 나란히.